자, 여러분 화면 잘 보이죠? 어, 잘 보이네. 아니야, 점수 미션이에요. 점수 미션. 점수 갈아 마시기 미션이에요. 여러분, 게임이 다소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만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써야 되거든요, 적들한테. 마초가 점수가 안 돼요. 이게 굉장히 희귀한 거야. 마초로 점수를 안 하거든요. 왜냐, 점수가 작기 때문에. 예. 아, 역시 많이 나오네. 양이 많죠. 김경훈님 먹으세요? 점수가 작으니까 안 해요. 이건 여러분들은 노가리 좀 많이 털어야 돼. 솔직히 이거 노다이 모텔에 좋으니까 점수만 많이 털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어차피 4돌이니까 상관없네. 4돌이 버전이라서 괜찮네요. 다행히 4돌이 버전이라서. 불건 먹을 수 있네. 다행히. 와, 적들 많이 나오네. 맞죠? 많이 나오죠? 확실하게. 적들한테 많이 때려져서 많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기술이 점수가 높은 걸 써야죠. 한 대 때렸을 때 점수가 많이 들어가는 걸 써야죠. 이 공격 같은 경우에 한 방에 500점씩, 500점씩. 짤짤이로 하면 안 돼요. 짤짤이로 하면 안 돼. 어차피 이 버전 해도 괜찮은 게 4돌이가 되는 버전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거 얘기 안 했네. 조현이크님한테. 근데 대신에 축약이든 뭐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검은 딱 필요한 때만 쓸 거예요. 그 외에는 안 쓸 겁니다. 듀얼링크 상관없죠? 야, 점수 봐. 야, 몹들 진짜 많이 나오네. 진짜 많이 나오네요. 어, 벌써 레벨 1이야. 야, 마초 여기서 레벨 1은 정말 놀라운데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기초 없어도 괜찮아. 어차피 검 먹을 거기 때문에. 검을 먹을 수 있으면 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게임 검이 준 어드밴티지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예, 마초 맞습니다. 마력이. 어제 포블링군이 새벽에 분노하게 만들었던. 포블링군이 몇 달간 이제 쳐다보지도 않는 그 캐릭 맞습니다. 어, 철갑병 좋아. 철갑병이 맷집이 좋아서 더 오래 버티거든요. 아, 저 친구 또 왔구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어제 그 상우 쪽이 토하다가 상우 쪽이 마초가 너무 멘탈 틀리게끔 만들어가지고. 내가 봐도 좀 심했어. 야, 점수 봐. 좀 맞아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 기술이 틈이 많아서. 어차피 노다이 안 하겠다는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 벌써 레벨 2야. 와, 진짜 빠른 겁니다.
확실히 이 기술이 좋은 게 점수를 많이 먹으려면 한번 공격할 때 점수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적들이 오래 버텨야 돼. 어, 레벨 5까지 가능하겠는데? 와, 이게 너무 짧네. 괜히 이게... 하고 싶네. 이거 뭐 분위기 무섭네요, 키키. 뭐지? 어, 나비님. 아, 감사합니다. 어, 좋아, 오늘.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의 보스 잡는 데는 오히려 평타로 잡기 때문에 많이 안 맞아요. 보물은 몇 판까지 버티나 볼까? 이거 잘 써야 되거든. 왜 잘 써야 되냐면 이 틈이 많아요. 와, 점수 봐. 야, 이거 도저히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초의 점수가 아닌데? 예, 네, 마초의 점수가 아니에요. 아직 다 오지도 않았는데 평균치의 두 배를 넘었어요. 아, 저 가드 좀. 아, 역시 저 호랑나비한테 많이 맞네. 이게 또 다인플로 하면 좋은 게 무기를 많이 줘요. 무기를 많이 주기 때문에. 아씨, 까칠해. 버틸 수 있을까나? 버텨야 되는데. 여기서 좀만 더 맞으면 그냥 FM대로 할게요. 첫판 가는 것도 졸라 빡시네, 맞죠? 레벨 4까지는 가능하겠다, 레벨 4까지는. 아, 근데 2판까지는 안 죽고 와야 되는데 그 뒤에 보너스 이기면 그나마 낫긴 한데. 그냥 잠드는 게 낫겠다. 인사했잖아요. 저분 저 벙어리 됐어요. 계속 했다가 또 하네. 와, 이래도 레벨 3이야? 진짜 마초 레벨 안 오른다. 어, 에드워드님 어디세요? 안 좋죠? 예, 네, 좋진 않습니다. 이제 레벨 4네. 초필 그냥 써버릴게요. 혹시라도. 와, 아예 기모는 작업 안 했는데.
아유 진짜 씨. 싸움도 못하는 게 진짜 씨. 아 존나 설자 얘는 잡아야겠다. 너무 까불어. 이거 맞지? 와 안 맞는 것 봐, 씨. 어이씨. 아 이거 또 치트키 쓰네. 이거 맞아라. 와 진짜 뭐야 진짜 개억치다. 와 씨. 아 나 숨 좀 돌려야겠는데 이거 씨. 작업 좀 미룰까? 아우 씨 일단 저 누구야 쟤까진 살아야 되는데 일단 보고 오케이 잘 골랐다. 반격기요. 아 오케이 다 버렸다. 네, 반격기. 이게 기술이 너무 범위가 짧아요. 아, 저 뒤로 삐져나오네. 이건 뭐냐? 여기 쓰면 안 되겠다. 얘네들 군병한테 쓰면 안 돼. 오케이 네 명. 생각보다 무난하네요. 아 진짜 씨 낚시. 아, 나 이따 여기 살고 봐야겠다. 살고 봐야겠다.
어, 작업하다가 더 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9만 원요? 보너스, 어,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오락실에서도 좀, 그거 좋습니다. 콜 할게요, 장성우님. 2001하고 제가 98만 원 하면 되는 거죠, 맞죠? 저번에 영상은 다 있습니다. 제가 다 빼놨어요. 그거 제가 수요일에 쉴 때 올려드릴게요. 네, 그거 제가 따로 재생목록 만들어서 레오나로만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98 해드리겠습니다, 장성우님. 저번에 했는데 한 번 더 해드릴게. 98은 뭐 크게 부담이 아니에요. 버려야겠다. 아니 버릴 필요가 없어요. 왜 버렸지? 둘 다예요. 연구한 것도 있고 연구를 한 것도 있고 둘 다입니다. 연구도 했고 오라시에서도 좀 유명했습니다. 네. 나이 먹어서 자는 게임도 있어요. 마처는 오라시에서도 좀 했었어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 예, 네, 좋습니다. 예, 네, 좋아요. 아, 그럼 9 말고 10으로 갑시다. 한 번 더 해달라는 거네. 아씨. 있겠는데. 아니 400만 힘들겠다 보니까. 상장에서 비상장에서요? 주식에 주식 코스피에 등록이 되어 있느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 차이죠. 뭐가 있네. 어? 먹었나? 안 먹었네. 다행이다. 이 주식에 상장이 되어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회사에 투자자를 모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데 보면 주식에 등록돼 있잖아요. 그게 자기 100% 자기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투자자를 끼고 하기 때문에 100% 자기 회사가 아닙니다. 점수 작업 좀 하고 한 48만까지만 잘하면 여기서도 레벨 10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점수를 진짜 이 바지 끄댕이 잡듯이 쥐어 짜낼 겁니다. 네. 48만까지만.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마초만 그래. 마초만. 마초는 원래 넘어지지 않아요. 제갈량만 넘어져요. 제갈량만 넘어집니다. 네, 조심해야죠, 당연히. 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마초 이 점수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알만한 사람 다 하는데 이 점수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야. 맞죠? 아 그래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 그 복잡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 역시 점수가 되네요. 몹이 많이 나오니까 점수가 돼. 레벨 10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 하우현 만나기 전에 레벨 10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했던 이건 아닌데? 아씨. 아씨. 오, 잠깐만. 그럼 시계를 써야 되는데? 가도 되겠다, 씨. 야, 안 썼네. 레벨 10은 됩니다. 되네. 충분히 돼. 한 11까지도 가능하겠다. 10은 그냥 넘어. 아, 저 호랑나비. 오케이. 이게, 이 공격이 적들한테 잔멸을 안 맞으면서 할 수가 없어. 이게 공격이 범위가 너무. 판정이 너무 좁아요. 뒤 후방까지 방어만 되면 진짜 이거 제대로 썰을만한데 뒤가 방어가 확실하게 안 되니까 뭔가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 좀 맞으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피를 덜 보고 싶은데 덜 볼 수가 없어. 잡아야 돼. 얘네들도 점수가 얘네들 잡아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 호랑나비 진짜 졸라 까부네. 싸움도 못하는 게 씨. 어 레벨 10 됐다. 어우 가드. 야 레벨 10 마초가 레벨 10이라니. 괜찮아요. 사람만 있으면 돼.
그냥 쥐어 짜내야 돼. 이거 해보니까 일단 400만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할게요. 상자 다 까고 일단 보스 잡는 건 능사가 아니에요. 네, 능사가 아닙니다. 던드가 더 높죠. 아, 그러니까 특정 한 캐릭만을 판다고 했을 때는 던드가 더 높고, 전체 캐릭을 다 판다고 가정했을 때는 상호적이 더 높고요. 여러분 기준으로 뭐 제갈량 한 캐릭만 할 것 같다 그러면 어차피 여긴 스캠을 해야 되니까 점수를 안 먹고, 앉아 공격도 점수가 작진 않아요. 야, 놀라운 게 여기서 레벨 10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설명 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됐네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솔플은 진짜 불가능해요.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점수 아 이게 동작이 늦게 나와요. 이게 공격이 끝났죠? 15방이네. 얘는 그냥 빨리 잡는 게 나아. 자,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하우연 숨삭해버렸습니다. 역시 여기 클리어 점수가 작네. 예상했던 거지만. 아, 진짜. 까본다. 커맨드가 좀 편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픽사리 라인을 염려가 커요. 왜냐하면 필살기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필살기가 아래 위잖아요. 이거 위아래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위아래 써버리 필살기 나간단 말이에요. 안 쓰겠습니다. 잘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내 모든 머리 두뇌를 다 쓰고 있어 지금. 오 좋아. 얘네들 배치 좋아. 오 좋아 좋아 세 명. 그렇지, 얘네들 점수 덩어리. 점수 덩어리. 오, 좋아. 잘 안 죽어. 잘 안 죽어, 좋아. 놀아. 놀았어, 놀았어. 여기 점수 올릴 수 있는 곳이 아닌데. 많이 올리네. 야. 많이 올려요. 예. 뿌듯하지 않습니까? 듀얼링크님 뿌듯하지 않나요? 아, 이 수건 쥐어 짜내듯이 쥐어 짜내는 이 플레이.
또 우리 또 듀얼링크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네. 수건 지었잖아요, 이 플레이. 다른 사람들 이게 뭐하는 슈팅인가 막 이렇게 보는데 듀얼링크만큼은 이런 거 존나 좋아하죠, 맞죠? 네. 아, 저도 이게 재밌어요. 네. 재밌으니까 재미없으면 안 하죠. 왜냐하면 이거 마초로 이거 볼 수가 없어. 이거는 아마 중국인들도 이건 안 해. 네, 중국인도 이건 안 해요. 제갈량 스코어링은 많이 하지만. 여기서 한 80만 정도만 올리고 갈게요. 좀 올려도 될 것 같아. 위험 시기 한번 까지 뭐. 80만까지만. 점수를 위해 사는 남자입니다. 오늘 좀 방송 길게 할게요, 길게. 시작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 죄송한데, 장성은 죄송한데, 오늘은 제가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지금 이 신청이, 미션이 밀린 게 있어요. 요거 하면, 지금 요게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려요.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시간 반은 걸려요. 제가 7시 50분에 시작을 했는데, 30분, 이거 좀 느려요. 점수를 쥐어 짜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건 아마 없어, 한국 유저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 마초로 스크롤링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국내에는 없어요. 예. 네, 거의 최초예요, 최초. 근데 마초로 400만. 마초로 기껏해야 200만 겨우 올리는데 400만 올리는 거야, 400만.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조연철님 주신 그 엘프로 전기감으로 클리어 그거 하면 2시간 후딱 가봐야 돼. 그리고 설방 돼야 되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건 제가 목요일날 제가 수요일날 쉬거든요. 수요일 휴방이라서 네, 목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고할게요.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시고요. 아마 또 두 명씩 나오지. 아니 가능할 것 같아 이거. 쟤네도 왜 안 죽지? 보너스. 아 감사합니다. 오 철갑병 좋아. 괜찮아. 시계 있어. 시계 한번 깎게 그냥. 시계 까면 돼. 시계 까면 돼요. 괜찮아요. 어차피 시계 3개 다 쓸 거기 때문에 미리 까야 되는데. 0초 돼서 까면 안 돼. 안 먹혀요. 네. 0초 되기 전에 시계 쓰셔야 됩니다. 하나 팁을 드리자면. 왜냐면 이게 0초 되면 시계가 안 먹혀요. 자, 여기는 바로 잡아줍니다. 네, 바로 잡아요, 바로. 왜냐? 네, 먹자, 먹방 코스가 또 있거든요. 네, 저만의 먹방 코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바로 잡아, 뭐야, 아이씨. 와, 이 자식 봐. 아, 저 뭐야, 저 버뮤다 삼각지대는, 아이씨. 어딜 가냐, 이 자식아. 어, 이 자식 봐라. 저 버뮤다 삼각지대는 어디지? 뭐지? 아이 점수 얼마 안 되잖아. 어쩔 수 없다. 아, 이것도 깨알 같은 점수죠. 자, 여러분 진짜 이 게임은요 지금 제가 하는 미션은 티끌모아 태산. 정말 티끌모아 태산이란 마인드로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정말 티끌모아 태산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티끌보아 태산이란 마인드로 진행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좀 지루함을 토로하셔도 괜찮아요. 그동안 하크란 플레이 많이 봤잖아. 예. 하크란 플레이 많이 봤잖아요. 어, 좋아. 도저히 마초로는 뽑을 수 없는 점수를 뽑고 있어 지금. 네. 도저히 마초로 생각해낼 수 없는 점수를 지금 네, 뽑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단 4만 정도 뽑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제가 계산하기 한 4만 정도 네. 뽑아낼 수 있어요. 제가 하도 이 짓거리를 해가지고 점수가 얼마 나온다, 어떻게 하면 이 점수가 될 것이라는 거를 다 해놨어요. 예전에 스타벅처럼 막 시간당 잡을 수 500 위치도 다 잰 적이 있어요. 이게 99초에서 카운트 세면 이 군병이 한 40, 한 4번, 5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한 마리 잡아서 600 정도 되면 600 곱하기 45 하면 점수가 얼마야? 27,000점이네요. 27,000 정도 뽑을 수 있습니다. 27,000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지금 여기서도 두 마리이기 때문에 1 플러스 1이기 때문에 한 3만원 정도 뽑았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찌끔찌끔 아껴 나가는 겁니다. 네. 어, 로얄리 먹으세요? 아마 포블링군 이거 보면 개거품 물걸요 아마. 맞죠? 네. 레벨 15. 와, 야, 마초가 여기서 레벨 15야. 정말 점처럼 보기 힘든 레벨입니다. 네, 짬타이거니네. 나중에 뵐게요. 진짜 마초로선 도저히 볼 수가 없는 레벨업이에요. 진짜 뻥치는 게 아니라 네. 감히 엄두를 해낼 수가 없는 레벨업입니다. 자, 위에 것만 남기고 사주고. 아씨. 아, 이 자식 왜 이래? 이게 낫겠네요. 되게 안 닿는다. 아우, 좋아, 좋아. 보스 가기 전에 제가 봤을 때 100만 점이 가능할 것 같아요. 보스 가기 전에 100만 점. 그거 방법 있어요. 아, 방법 없나? 그거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면 생길 텐데. 그거 다시 왜 계단 있죠? 다시 밑에 길로 내려가면 생기지 않습니까? 안 생겨요? 그게 왜 그게 생기냐? 그 버그가 아니라 왜 그 올라갈 때 그 왼쪽에 그 있죠, 취소. 그거를 거치고 가야 돼, 반드시. 그걸 안 거치고 그냥 위에 벽타기에서 넘어가면 인식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길이 안 나와요. 저도 그 겪은 적 있어요. 그 원인을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란트로 할 때 그 생겼더라고. 그란트로 하면 그 왼쪽에 그걸 굳이 밟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높이 점프해가지고 바로 위로 타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타고 올라가는 순간 길이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실험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왼쪽에 그 시소 있는 데를 이용을 해야 돼요. 내가 쓰기 싫어도. 네, 매치원이 먹으세요.
그러면 안 생겨요. 원인이 나왔네. 뭔지 알겠죠? 제가 하는 말이. 게이드? 네, 거쳐야 돼요. 점수 게이드. 아이, 맞겠다. 안 되겠다. 너무 많이 맞는다. 갑옷 쓸까? 아이씨. 이게 한 번만, 두 번만 더 쓰면 될 것 같은데, 저거. 깨질 것 같은데. 아, 이거. 그냥 스코링인데. 검을 먹고 갈 수밖에 없네요. 검을 먹고 가야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 버전은 한 번만 더 쓰면 깨지죠. 아 진짜 이 자식 그린. 나 죽겠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는데. 나 죽겠는데요? 야, 너무 점수에 열중했어. 일단 점수부터 먹자. 오씨. 이러면 안 돼. 너무 점수에 목숨 걸었어. 와, 철갑형한테 진짜 많이 맞는다. 일단 에너지부터 뺏어야지. 야, 여기서 100만이야, 100만. 대단하네. 에너지, 에너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노야님이 생기는 아마 벽 타이가 막 아마 그게 버그가 아니라 무조건 생겨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길을 가라고 만든 거예요. 와, 보너스. 네, 벌써 보너스입니다. 네, 마초가 이래 보너스 만드는 거 거의 보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가능합니다, 이 버전은. 아, 호랑이 기운. 야비 걸어야 되는데, 여기서. 아씨, 다 움직이네. 어쩔 수 없다, 이거. 초피 써서 끝내야겠네. 초피를 써서 끝내야겠다. 어차피 기술이 없어. 끝났죠? 보스는 최대한 빨리. 보스는 최대한 빨리 잡는다. 네, 철칙. 야, 칼을 휘두르는데 거기 주먹을 휘둘러? 이런 미치광이가 있나. 야, 칼이 주먹을 이기네.
믿기 힘든 광경입니다. 여러분 이 게임 해보셨다면 저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아실 거예요. 여기도 깨알 같은 먹자가 있거든요. 어, 막았는데. 한번 더 잡자. 자, 깨알같이 점수를 뽑아버립니다. 자, 트위치 지금 혹시 생방송 저거 동시 송출 안 돼 있나요? 트위치도 켜긴 켜는데. 와, 이 자식아. 끝났죠? 대신 보스는 빨리 잡을게요. 아, 그래요? 됐어요, 뭐. 저번에 여기 한번 내가 갈렸단 말이야. 이 족밥집 그래기. 이 안에 들어가면 또 점수 먹자가 또 되거든요. 네, 대박 먹자가 됩니다. 안에 또 가면 이제 점수 파티가 되죠. 오케이. 여기 몹이 원래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나와요. 괜찮아, 괜찮아. 깨알같이 점수를 먹었습니다. 이거 버려도 되겠다. 여기 잡으면 어차피 레벨 20 넘어요. 2핀 넘으면 저 제 필요가 없어요. 특히 여기 중에 무조건 걸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걸어야 돼. 무슨 사유가 있더라도 걸어야 돼. 지금이니!
걸렸죠. 최대한 많이 집어넣어야 돼. 왜 한 마리씩 밖에 안 나와? 아씨. 아, 난이도 올려서 할 줄 그랬나? 아, 난이도 보통으로 해가지고 한 마리씩 밖에 안 나오네. 됐습니다, 뭐. 나 4인 프리라서 그래서 한 3, 4마리 나올 줄 알았는데, 약간은 실망스럽네. 아니요, 일부러 난이도를 최상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난이도 최상을 하게 되면 아까 이 구르기 있지, 이 공격할 때 커트 다 해버려요. 아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난이도 낮췄어요. 낮춘 것도 아니죠, 원래 정상이죠. 왜냐하면 요거 제가 해봤거든요 예전에. 예, 네. 최고 난이도 하면 요거 구를 때 이미 커트를 해요. 그 외에 코스염이 커트를 합니다, 철갑병하고. 이게 그리고 이걸 지를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겨요. 지금 넣을 수라도 있잖아요. 물론 맞긴 하지만 노멀에서 저 정도 맞으면 최고 난이도나 뭐 하디5에서 많이 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이 맞을까요? 살짝 아쉽긴 하다. 근데 50분 했어? 이게 더 걸릴텐데 이거 플레이가. 레벨 20 넘겠네요. 더 넘길 바랬는데. 오케이, 불발. 보스는 불발돼도 괜찮아. 적들은 불발되면 안돼. 너는 불발돼도 괜찮아. 그렇지, 넌 불발돼. 너는 계속 불발돼. 니가 불발되는 거 내가 한 불판은 10번 나와도 상관없어. 근데 적 자코드는 당하면 안 돼. 아, 너무 빨리 죽는데. 오케이. 목도 나왔으면 한 150만 됐겠네. 살짝 아쉽다. 그래도 레벨 20 넘었습니다. 여기서 20을 넘었어요. 네. 여기 스테이지 깨면 마초가 이제 만렙이 되겠죠. 아이, 사거리 짧아지니까 맞아 주네 이거. 아, 이 자식들 잘 피한다. 아마도 최고 난이도라면 얘네들 이속이 빨라가지고 이거 잘 안 맞아요.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이거 어차피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보기가 곤란하거든요. 이해합니다. 나 이거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다 이제 그런 개연성을 다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말이 없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자주 안 하는 거예요. 자주. 내가 마지막으로 한 게 2년 전일 거야. 아마. 저도 이게 진이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시작까지 이것만 써야 되잖아. 이것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제가 이걸 모르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잡아야겠다. 아우씨. 많이 나오네. 오케이, 한 번에 4명.
아니에요, 아니에요. 특이한 거 좋아할 수도 있죠. 미션이라는 게 평범하면 재미가 없잖아. 하는 사람도 재미가 없고, 건 사람도 재미가 없잖아. 어차피 미션이라는 게 또 자기 만족 아닙니까? 어, 아, 시계 나왔네? 아, 또 한번 써야겠네요. 아, 너무 일찍 쓰는데, 이거. 이게 잡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래. 어쩔 수 없어. 네, 시계 3개 중에 2개 썼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플러스가 좀 두 가지 불만이 있는데. 시간 한번 더 뜨겠네. 소스야. 29초밖에 안 차는 거, 시계가. 클리어 점수 작은 거 하고 시간 29초밖에 안 차는 거. 네, 불만. 안 먹어. 먹었습니다. 아, 점수 못 먹었네. 얘네들 두 당 1500점씩. 얘네들은 두 당 2000점씩. 최선을 다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 아니면 이번 한번 끝이에요. 이거 네, 이번 한번 하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대신에 한번 할 때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한번 하더라도 그래도 짜증 내는 것이 아닌 기분 좋게 하려고. 그래야 나중에 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계시거든요. 매니아들 있어. 여기서 시간 걸리면 안 되는데. 빨리 잡자, 씨. 이게 보는 거 힘들어요. 사람들이 점수 이거 이제 작업을 오락실에서 별로 안 해봤거든요. 이게 굉장히 인내심을 좀 끈기가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플레이하는 것도 이제 좀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걸 이제 또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이 플레이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면 힘들죠. 그거 다 이해하고 하는 겁니다. 이해 안 하고 할 것 같으면 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대해서 이제 별로 반응 안 보여준다고 해서 저는 뭐 지인도 싫어하지만 이걸 구경하는 사람도 싫어해요. 웬만하면 좀 진행 좀 하지. 아니 보너스도 많고 아이템도 많은데 왜 이렇게 노가다짓 하지? 이 구경하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보는, 그러니까 이제 오라시 지인들도 당연히 싫어하겠지만 보는 사람도 싫어해요. 네, 다 싫어합니다. 오로지 개인 만족을 위해서. 아 진짜. 오케이, 감사드렸다.
저는 왜 점수를 좋아하냐 하면 어차피 플레이하고 나면 랭킹에 점수가 남잖아요. 랭킹은 점수 순 아닙니까? 플레이 빨리 한 사람 순이 아니라 예, 점수 높은 사람이 장땡이거든요. 오라시 게임은 무조건 점수 높은 사람이 장땡 아닙니까? 저 자원 뭐야 저거? 맞잖아요. 킹업 하다못해 킹업하도 점수 아니야. 제가 퍼펙트 왜 집착하는지 아십니까? 퍼펙트 많이 해야 나중에 점수 최종 점수가 높아지고 그래야 나중에 이름이 쓸 수 있잖아요. 어차피 오락기 게임 플레이하고 나면 남는 게 점수예요. 저 오라시 가면 가잖아요. 그럼 랭킹부터 봐요. 누가 1등 점수가 어떻게 되냐 이 동네. 그렇지. 이름 박은 사람 아씨 나갔다. 아 이게 내가 우려했던 부분인데 이거 씨. 내가 우려했던 부분이 나갔네요. 아 이거 뭐야? 아 저 점프 못해. 아이 탑이 날파리 같은 것도 맞는다. 에이 진짜 너무 많이 맞네. 아 조합이 졸라 까다롭네. 확 잡아볼까 씨. 이거 한 대도 안 맞을 수 있는데 이거 대시 이거 반달 돌기 때문에 맞은 거잖아 맞죠? 피사기 쓰면 되니까. 아이 자식 봐라. 와, 안 맞으려고, 씨. 그러지 마라. 보스는 최대한 깔끔하게 잡으려고 그래. 왜 그러냐면, 보스한테 맞으면, 일단 피가 좀 많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 만땅, 피 만땅 채울 수 있겠네요. 방금막지 필요 없고. 아, 시계 이거 신주단지 멋있듯이. 써야 돼.
자, 얘네들 다 잡으면 6000점이죠. 다 먹어야지, 6000점. 오히려 기가 없는 게 더 편해요. 비싸게 나갈 염려가 없으니까. 정말 깨야가지 점수 뽑는 지금 한 시간. 아, 여기까지 오면 한 시간 걸렸구나. 아, 저 던드까지 하면 11시까지 되겠다. 시간이. 즐기면서 합시다, 즐기면서.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기면서 봅시다. 네. 전 최대한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뭐 시승자가 적게 나오고 많이 나오고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요거 하나를 위해서. 요건 또 솔직히 말해서 내 아니면 안 하고 못하기 때문에. 맞잖아, 이거 어디 가서 보겠어요. 네, 이런. 오락실에 접했죠, 오락실에서. 오락실 말고 없잖아요. 자, 여모. 아이씨. 아! 왜 이래? 콤보 좋고. 아, 맞다. 이게 4인풀 버전이라 표창 안 나와. 이런 단점 있네. 이게 4인풀 버전이라 표창이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우리 솔플이었으면 표창 두 개를 주거든요. 아씨. 아, 너무 많이 맞는데? 아씨, 짱나네. 됐어. 좀 많이 맞았다. 마음 필요한데. 나쁘지 않아, 점수. 최대한 바퀴벌레처럼 다 잡으면서 갈 거야. 200만?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스테이지장 70만 점씩 얻어가자. 와, 만렙이네요. 야, 맞춰 맞네.
중반부에서 맞춤 안 내면 보게 될 줄이야. 이 소금쟁이 얘네들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얘네들 레벨업하기 좋은데. 일로 나와. 밖으로 나와. 아이씨. 와, 많이 얻었다, 많이 얻었다. 아! 정갈 쓰지 마. 어우 좋아. 와, 깨알 같은 점수. 정말 깨알같이 먹네, 깨알같이. 맞다. 아, 한 군데 몰아야 되는데. 아이. 그렇지, 한 눈. 그렇지, 그렇지. 에너지. 알토랑 같이 챙겨 먹어야 돼. 알토랑 같이. 오. 아, 2만 점 좋아. 여기서 목표가 한 270만 점? 270만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270만 점을 목표로 잡겠습니다. 될지 모르겠네. 아, 뺑기 오지게 잘 부리네.
네, 그냥 끝내버릴게요. 어우, 끝났다. 어. 네, 조이스틱입니다. 필요 없는 거. 아, 먹었을게요. 아이. 키보드로 또 잘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키보드가 있을까? 사람도 키보드도 또 잘해요. 270만 힘들겠다 보니까. 도저히 안 나오겠네. 여기서 버리고 버리고. 빨간색이죠? 파란색. 뭐야? 오늘도 10만원 채웁시다. 해외 투연 내일 쉬시면서 만난 거 사드세요. 누구죠? 아, 15. 지금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 어! 못 만났어. 아, 욕 만났어야 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 만났어야 했는데 못 만났어요. 씨. 네, 감사합니다. 이건 좀 실수가 큰데. 아, 꼭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어요. 아, 저, 와, 저 호랑나비 진짜, 씨. 아, 저 사이코 같은. 아, 여기서 저거, 여포를 못 잡은, 여포를 못 만난 거 큰데, 아. 책을 좀 많이 얻어가 점수를 많이 뽑아야 되는데. 아, 저거 좀 크네요. 여포를 반드시 만나 목적으로 갔었는데. 아, 전기가 못 먹었네. 아, 전기가 또 못 먹었네. 아, 크네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커요, 커요. 아, 아씨. 됐다. 정신 바짝 쳐야겠다. 포를 안 만나도 그만이 아니라 만났어야 되는데. 아씨.
그만 좀 까부시지. 극단 극약 처방을 해야겠네. 어쩔 수 없다. 극약 처방을 해야겠어. 뭐 전경이 없어도 상관없는데요. 있으면 좋죠. 근데 아, 요포 못 만난 건 좀 커요, 이게. 요포 못 만난 건 큽니다. 아, 나 참. 아, 그냥, 제 연꽃을 다 쓸 걸 그랬다. 어떻게 그래도 해볼게요. 빨리 가야 돼요. 아, 저기 형님 제일 싫어. 아, 됐어. 아, 못 넘어요, 못 넘어요. 솔직히 말하면 못 넘어요. 이게 일단 첫 번째가 플러스라서 좀 안 좋아요. 플러스가 점수 모으기 최악이에요, 최악. 플러스가 왜 안 좋냐 하면 두 가지가 맹점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오라실 할 때 플러스 졸라 싫어했거든요. 근데 내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방송하면서 플러스 다 플러스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점수에 신경 안 쓰더라고요. 점수 작업을 했던 사람들은 플러스를 졸라 싫어하는 정도가 증가 있어요, 중어. 그냥 말이 플러스지 안 좋아지기 많았고, 특히 점수 작업적으로 안 좋아지기 많았어요. 아이씨. 아이, 또 십다리. 갑자기 신경질 나네요. 네. 이게 왜냐하면 점수 작업에서 치명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 스테이지 클리어하고 나면 클리어 점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스테이지 돌고 나면 정상 점수를 주잖아요. 그 점수가 짜요. 플러스가 월등하게 짜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249만 250만이잖아요 만약에 저걸 오리지널로 했을 경우 290만이 나와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짜요. 근데 이거는 좀 이 게임을 좀 많이 해봐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 점수 작업 안 해보면 그냥 다 똑같이 보여. 작업을 다 안 해본 사람이 보통, 그리고 마초를 잘 몰라요, 대부분. 마초를 좀 기피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악조건이 있을 거라고. 여긴 빨리 가요. 말을 빨리 잡아요. 자, 여기 잘 들으십시오. 보너스 제발 그냥 다 꼬라박을 겁니다, 내가. 꼬라박는다고 하니까 좀 웃긴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어차피 노다이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보너스 3마리 여기다 꼬라박을 거예요. 점수 먹는데 이제 파괴적인 방식 쓸 겁니다. 여기 점수 많이 주는 구간이 있거든요. 여기 점수 목적 구간이 있어요. 아는 사람만 맛집 있을 만. 여기서 아래 거 맞습니다. 특히 아 저기 아 저 자식 뭐냐? 어차피 한 마리 죽을 거니까 상관없어. 아씨. 아 좀. 시계 있죠? 됐어. 라이프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버릴 라이프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차피 버릴 라이프예요. 내가 이 버전을 칠한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시계 쓰잖아요. 시간은 차요. 근데 시계가 너무 시간을 작게 차요. 28초밖에 안 차잖아요. 원래 저게 28초가 아니라 98초가 차야 돼요. 올 시간은 98초예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플러스 와가지고 28초로 줄어버렸어요. 무려 70초씩이나 줄어버렸어. 목숨만 살려주는 거야. 그냥 잠깐 그냥 순돌리 틈만 주는 거야. 원래는 저기 98초에 98초 몇 번 한 4번 5번 칼질 하면 또 다시 나올 거야 이거. 아 네 한 5번 턴 또 나오죠 바로. 네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여기서 죽으면 여기서 타임업으로 죽잖아요. 죽게 되면 98초로 다시 되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얘네들 얼마큼 주는지 계산해 볼게. 자, 261만. 아씨. 아, 98초 맞죠? 얼마까지 나오나 보자. 두목 날릴 겁니다. 한목 날렸고 두목 더 날려서 그냥 빵마리 만들 거예요. 270만 됐으면 여기서 한번 더 해가지고 네목을 죽여가지고 할 수 있는데 270만이 안 되네. 플러스가 워낙에 클리어 점수가 작아지고. 아까 이거 261만이었죠?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한 마리 희생하고 얻은 대가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봤을 때 10만은 넘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봐도 참 할 짓거리 없어서 이런 거 하는 거 같죠, 맞죠? 네. 이딴 거 왜 하고 있어? 막 이런 생각 할 거야, 맞죠?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하고, 당분간 아니야, 한, 올해는 이거 절대 손도 안 댈 겁니다, 이런 플레이. 일회성. 근데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여포 못 만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여포에서 그 책 쓰고 있으면 10만 정도 땡길 수 있는데. 와 10만 정도 넘는구나. 제가 261만이었거든요.
한 12만 점 땡길 수 있네. 12만 점 정도 했습니다. 12만 점. 시계 한번 쓰고 12만 점. 아, 저 뭐야 저 자식. 비행 뭐야 너 사춘기야? 와 하시네. 이게 만약에 오리지널 버전이었으면 400만 가능했어. 근데 오리지널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점이 좀 있네. 한계점이. 만약에 한 대까지 일단 해봐야 되는데. 두 마리 죽었죠, 맞죠? 일부러. 근데 이거 한번 하는 게 진짜 점수가 크긴 크다, 맞죠? 자, 이거 한 280, 한 4만, 284만. 그러면 292만 정도에서 끊으면 되겠네. 292만, 오케이. 아니다, 292만이 아니라 293만, 오케이. 293만에 끊을게요. 293만. 한 10만 점을 더 해서 또 한 마리 팔아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건데, 씨. 에이, 접수가 부족하네. 아쉽다. 그 여포 만났으면 다 되는데. 여포 만나고 안 마고, 안 만나고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이게.
진짜 이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점수인데 이것도. 한 40만 넘게 뽑기 뽑았네. 아 진짜. 제대로 안 맞는 것 봐. 끝났네. 일로 와. 400만 힘들 것 같아요. 400만은 여기서 한 320만? 저 됐어야 되는데. 400만 언저리는 가능할 것 같네. 웃긴 게 지금 떨리고 있잖아요. 검입니다. 검 먹었죠? 폭발검이 저기 나와. 원래 저기 나오는 게 아닌데. 최대한 보스 안 담아줘야 돼. 플레이한 지 한 시간 반 넘었네요. 거의 끝나갑니다. 한 번 남았어요. 하... 빡시네, 빡시네. 311만. 오히려 자코들한테, 그냥 보스한테 맞으면 안 돼요. 원래 보통 반대가 돼야 되는데, 자코들한테 안 맞고 보스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자코들한테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공격이 너무 느슨하니까. 아니, 까도 너무 조합이네.
엄청 짭니다. 지금 제가 수건 쥐어 짜내듯이 짜냈음에도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럼 근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마초라는 캐릭터를 알면 마초라는 캐릭터가 점수를 어떻게 형성하고 얘를 한 바퀴 돌렸을 때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면 이것도 솔직히 어마어마한 겁니다. 마초가 최종 점수가 200만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웬만한 사람은 짱나서 못할 거예요, 이거 진짜. 네. 350만까지만 안 되잖아, 350만. 더더 말고, 덜더 말고. 시간 오래 걸린다. 또 시계 나올 것 같아. 바리케이트 무시할게. 이거 점수 얼마 안 되니까. 바리케이트 때리는데 시간도 있거든요. 박살내는데 시간도 있으니까. 막았는데. 그렇지. 자, 이게 들어갔잖아요. 들어간 이유가 철갑병이 리필이 돼요. 한 번 더 잡으려고. 원 플러스 원. 조금이라도 더 점수를 먹기 위해서. 이게 봐봐요. 발동 속도 느리다 보니까 저기 미리 선제 공격이 가능합니다. 맞아요, 이게. 이게 정말 안 봐. 이게 원래 발동 속도가 아, 이 족밥지. 아유. 이씨. 네가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씨. 진짜. 이 틈덩어리 기술이, 틈덩어리 기술. 보통 사람 같으면 허파 데미지입니다, 이거. 아, 쉽겠네. 진짜 이 족밥집 끄레기. 졸라 까분다. 아무것도 아닌 게 있지. 이거 뭐가 대단한데?
얼마나 싸움을 못하면 씨 양사이드로 원전 해주냐 이제. 어? 장수로서 쪽팔린 거 아니냐? 장수로 쪽팔린 거 아니야? 최대한 지워 짜낼 수 있을 만큼 지워 짜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쁘게 좋아. 아 진짜 이 아 갑자기 막판에 짜증이 한 밀려오네. 이런 저렴한 공격에 내가 막고 있다는 자체가 승질이 확 나네요. 예. 공격 가치도 않은 공격. 이 발동속도 느리고 커맨드도 까다롭다 보니까 저딴 걸 받아주면 저딴 걸. 어우. 참 좋겠다 너희들은. 내가 이것만 주구장창 써주니까 얼마나 만만하게 보이겠냐. 사실 본인들이 더 족밥인데. 아 죽겠네. 안 죽나? 와 안 죽었어. 와 이걸 안 죽었어요. 와 대박이다. 이걸 안 죽었어. 야 극적이네 극적. 이건 기분 좋네요. 뭐야 이 자식. 뭐가 보면 싸움 졸라 잘한 자이겠네. 아, 저 호랑나비 진짜 씨. 빨리 집에 가라. 아, 저 호랑나비 진짜 코스염이 진짜 씨 모공아 모공아에다 그 다리 임종을 확 뜯어버리고 싶네 진짜 씨. 입을 못 따버리게 만들고 싶네 진짜. 아, 뭐 위로 올라가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깝쳐가지고 꼴보이게 쉽네요. 한마리, 한마리, 두마리, 오케이! 다 맞았어. 오케이, 많이 맞았다. 와, 좋아, 좋아, 좋아. 진짜 많이 맞았다. 와. 고맙다. 내 선물이냐? 아 뭐야? 또 이럴래? 와 이거 또 뺑기불이네. 뭐 이런 녀석이 다 있냐? 아 진짜 찐따 같은 녀석이네 진짜. 보스라고 말할 자격도 없네 저거는. 저건 찐따네 진짜. 저 보스가 아니네 저건. 아 마지막 확닥 제대로 가게 만드네. 350만 넘겼네요. 어 힘들다 힘들어. 야 2시간 가까이 쏟아부었는데 시간. 아, 요퍼 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몰랐겠네. 어우, 점수 봐. 오, 씨. 이 한 공격이 한 90%는 이거 돌다가 맞은 거야. 돌다가 진짜. 아. 검 꺼내자. 뒤졌어 이 자식.
됐지? 잘 피하네. 가능했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도 안 돼. 한 370만? 370만까지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최종 점수 이제 말하면 최종 점수. 근데 플러스가 진짜 짜네요. 이게 플러스가. 플러스 원망은 안 할 수가 없네. 플러스가 점수가 너무 짜. 진짜 400만 실패네. 야, 이거 하는데 2시간 걸렸어. 2시간. 아 진짜. 어? 죽었다. 뺑기 부리지 마. 아 힘들어. 아 할 만큼 했다. 아 야 2시간 걸려. 2시간. 아 진짜 게임 한판 2시간이야. 와 오라시 사장님 혈압 만땅이겠다 이거. 한 5번 하면 오라시 한 400원 들고 가면 오라시 전생에서 죽겠네요. 이것만 하면 되겠네. 이것만. 아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오리지널이었으면 가능했습니다. 넘었어요. 플러스라서.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아, 올해는 이거 안 한다. 아. 아깝네요. 384만 점이네. 아. 여포 갔으면 395만에서 한 400언저리까지. 400언저리가 됐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절반의 성공이죠. 만초로 언제 이렇게 제가 점수를 찍어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이거 언제 이렇게 구경하겠나요?